외할머니 댁에 가는 거지만 네. 또 아버지의 장모님 댁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또 저랑 똑같은 셔츠를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버지는 혼자 가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이요. 처음이세요? 처음이요. 28년 만에 처음. 처음. 와. 내가 저 셋째 사위거든. 셋째 사위. 뭐 제 사위라. 네. 그러니까 뭐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지.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지. 전꼭 안 됐는데. 아 그래요? 네, 28년 전에 처음 아버지의 장인님 그때 인사드렸을 때.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오케이 한 방에 오케이 했는데 그렇게 알고 사는 게 목이 조선아 장모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그냥 입가에 그냥 웃음이 네. 계속 그냥 아버지 계속 보시고 가득했다 네 아버지 보시고 그냥 그런 말이 기억이 나네 아. 그때 내가 좀 잘생겼나 그때 내가 좀 잘생겼나 그건 잘 모르겠다 조선왕도 네. 내가 이번에 장모님 저기 하는 거 보고 네. 잘 보고 잘 배워가지고 잘 하라는 얘기가 잘 하시겠다 그렇게 되네요 또 잘 하시겠다 당연히 뭐 좋아할 거야 이거 좋아하는 거 사와가지고 그러시겠어요 대게랑 자두랑 아이고, 예. 백년손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겠네. 아이고, 예. 수고했네. 예. 오, 좋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게. 자, 제회죠. 건강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키가 하도 크니까네.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어? 절 마시죠. 절하는 건 잊지 않았네. 예. 절하는 건 잊지 않았어요. 예. 자, 예. 반갑네. 반갑다. 수고들 많이 하고 왔네. 네. 이제 아버지께서 그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다고요. 예. 셋째 사위. 전폭 안 졌는데. 아, 그래요? 아, 저한테 자랑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 제사위라. 그러니까 너 사랑을 많이 받았지. 손자 그래요? 사위가 네. 더 정겹고 좋아. 자네는 더 아가 된 것 같으네. 저요?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좀 길러가지고요. 그래. 네. 요즘에 신으라고. 말랐다. 좀 말랐어요? 어.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아, 지금 괜찮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요번에는 내가 사위를 대접하는 것보다도 사위한테 한번 얻어먹고 싶습니다 뭐 냉장고를 뒤지던가 뭐 장고방을 뒤지던가 그만 뭐 얻어먹어 보입시다 피나겠네 그래야 이 양반도 좀 배울 끼고 내 교육 시키려고 그러는 게구나. 이제 좀. 자, 조서방. 사위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느 분 들어요? 이거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 밥 잘 드세요. 아, 대단하신데요? 진짜 안 해본 거 맞으세요? 근데 군대에서 했지. 집에서는 안 하신 거 맞으세요? 집에서는 안 하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집에서. 아, 자, 오랜만에 먹어봐. 네. 많이 먹어봐.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저거 잘하네. 응? 네. 자수방 언제 왔다 갔노? 구정 때. 구정 때였나? 그러니까 양력으로 올해는 안 왔다. 원래 안 왔어요. 구정 때 뭐 구정 때 뭐였지? 전부한다. 밥을 얹어주세요. 장모님, 이거. 응. 이거 하나 드세요. 조수방 되게 잘 뜯는다. 열심히 뜯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건 참 내용이 많네. 그것만 남겨야지. 그것만 남겨야지. 아, 아니. 그래, 사위를 앞두고 뭐, 이
이렇게 댕기니까 어때요? 믿음직하고 좋아? 너무 좋은데.